약초를 찾아서 산에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모든 게다 말라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 마른 줄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소개하려는 약초입니다. 뿌리를 주 약재로 쓰기 때문에 뿌리를 좀 캐보겠습니다. 네, 약초 뿌리를 파봤습니다. 뿌리 줄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여기가 이 약초가 군락을 지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 약초는 항암과 고혈압, 거풍의 작용이 탁월한 방귀과의 샘물의 덩굴입니다. 네, 지금 잎이 없기 때문에 잎줄기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물 잎줄기를 보시면 어린 시절 시골 울타리나 집 근처 밭둑, 돌각담 같은 곳에서 많이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약초들이 보통 약초이면서 나물로 식용합니다. 그러나 이 샘물의 덩굴은 알칼로이드 계통에 약간의 독성이 있고요. 나물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독초인 자리공도 맛 좋은 나물로 먹지만 이 샘물의 덩굴을 나물로 먹지 않는 것은 아마도 쓴듯하면서도 강한 향 때문일 것입니다. 약성은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제가 이 뿌리를 맛을 좀 보겠습니다. 질겨서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맛을 보니까 여러분들 칡뿌리 향 아시죠? 그 향긋한 칡뿌리 향이 나면서 아주 쓴맛이 납니다. 봄, 여름의 잎줄기 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뿌리 향은 아주 좋습니다. 입안에 아직도 쓴맛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새모래 덩굴은 방귀과 식물로, 방귀과 식물에는 이 새모래 덩굴 외에 댕댕이 덩굴, 방귀 등이 있습니다. 모두 독성이 있으나 고혈압 등의 탁월한 약효를 가진 중요한 약초들입니다. 약재로 소량씩 쓸 때에는 약효가 탁월하고 안전한 약초입니다. 이 새모래 덩굴 한약명은 편복갈근, 만주방귀, 황등근 등으로 부릅니다. 이 뿌리 줄기 말린 것을 약재로 씁니다. 약재로서 새모래 덩굴은 맛은 쓰고 매우며 찬성질입니다. 이 약초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모세혈관 확장작용이 밝혀졌습니다. 혈압 강화작용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혈압 조절 상태가 좋아지고 기를 잘 돌게 하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작용도 밝혀졌습니다. 이 편복갈근은 또한 항암작용이 있는 약초입니다. 특히 간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거풍의 효과가 좋아서 풍습으로 인한 사지의 근육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는 증상에 효과가 큽니다. 이 편복갈근은 화습작용이 있어서 복통, 복부 착만, 세균성 설사, 이질, 장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보고에서는 청혈작용으로 인후염과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줄기 모습을 보면은 같은 반기과의 댕댕이 동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댕댕이 동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편보깔근은 진해 천간의 효능이 있습니다. 해수와 천식, 백일해, 기관지염 등 기관지 계통의 질환과 간실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초는 또한 이뇨작용이 좋습니다. 풍습마비동통, 요통, 신경통과 류머티즘, 관절염, 신장염, 자궁내막염, 담낭염, 목안의 통증, 각기병, 소종과 수종에 탁월합니다. 항염증 작용과 진통작용으로 서서히 효과가 발생합니다. 새모래 동굴 잎도 건조해서 달인 물을 염증과 류머티즘, 요통의 치료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이 뿌리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3 내지 12g을 뭉근히 달여서 복용합니다. 과용이나 장기 복용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탁월한 효능의 새모래동굴 편보깔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